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긴 하지만 흰색 가전제품은 깔끔하기도 하고 어디에나 무난하게 어울리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구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흰색이었던 가전제품은 자주 사용하고 시간이 제법 지나다 보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전제품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흰색 레고나 피규어 같은 것들도 색이 노랗게 변하고 스마트폰에 끼워 사용하던 젤리 케이스 역시 노랗게 변하게 됩니다. 차라리 예쁜 노란색으로 변하면 좀 낫겠지만 누렇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로 지저분하고 탁한 색으로 바뀌게 되죠. 흰색 제품은 왜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변색되는 것일까요? 플라스틱의 발견은 우리 생활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값이 싸지만 가공하기 쉬웠고 가볍고 제법 튼튼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상용품에 사용되고 있죠. 플라스틱 하면 주위에 널려있는 딱딱한 물건을 떠올리겠지만 스티로폼도 플라스틱의 일종이고 아크릴이나 나일론, 비닐봉투도 플라스틱의 일종입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아세탈, 폴리염화비닐, 폴리카보네이트, 페트, ABS 등등 플라스틱의 종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다는 장점 같은 단점 덕분에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색이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색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UV라고 부르기도 하며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양빛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빛 중 하나입니다. 자외선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영향을 받으면 피부를 노화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생명체는 아니지만 자외선을 받으면 노화가 시작되는데 색이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이런 현상을 황변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브로민이라는 물질을 추가하는데 플라스틱과 자외선이 만나면 화학적 분해가 일어나 브로민이 떨어져 산소와 결합하게 됩니다. 브로민은 실온에서 젓갈색을 띠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노랗게 물드는 것이고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점점 갈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햇빛을 피해 실내에서 보관해도 황변이 일어나는 이유는 형광등에서도 자외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피규어나 레고를 보관하기 위해 자외선이 차단되는 보관함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되어 나오는 제품도 있지만 자외선을 100%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노랗게 바뀌게 됩니다. 과산화수소를 이용해 브로민을 다시 결합시켜 변색된 것을 복원하는 방법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건 역시 일시적인 방법일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때로는 손때가 묻어서 노랗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품을 사용한 뒤 열심히 닦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 손때가 묻었다면 노란 얼룩이 닦이긴 하겠지만 자외선에 의한 황변은 때나 얼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닦아도 원래의 색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